지난번 장애어른이 부모의 다툼이라고 올렸던 영상의 다음 내용이에요. 저번 영상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강현천 산책을 하다가 분수가 새로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날도 더워 분수 가까이 가면 시원할 것 같아서 계단을 내려가서 계단 맨 밑칸에 앉아서 쉬자고 하는데 문규 아빠는 계단을 한번 흘낏 보더니 분수 가까이 내려가지 않겠다고 한다. 할수 없이 분수가 보이도록 사진이나 찍자고 해보는데 사진을 찍다가 계단 밑으로 내려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사진도 안 찍겠다고 한다. 5초만 그대로 서 있어보라고 하는데도 가던 길만 가려고 하는 문규 아빠를 향해 유모차 바퀴 밑에 발을 넣고 문규와 유모차를 인터셉트한다. 그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문규는 아빠에게 분수 가까이 내려가기 싫다고 말하고 문규 아빠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문규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속이 뒤집힌다. 결국 문규 아빠는 혼자 집으로 가버렸고 문규와 나만 분수 앞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새벽까지 논쟁이 계속되었다. 간신히 부부싸움을 정리한 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본다. 몇 칸의 계단 때문에 싸움이 났고 장애인 어린이 부모라는 특수한 상황이 부부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근육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혼이 잦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출발은 이런 하찮은 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지 씁쓸해진다. 우리 부부는 화해를 하고 강현천 성서대학교 음악 분수를 다시 감상하러 갔는데 작동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은 안 키네. 그러니까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거야. 다시 보러 오면 안 해, 이렇게. 꼭 키워놔지. 인생은 타이밍. 저 냉장고 가보자, 문제. 물 있나 봐. 사람들 저기 물 먹는데? 음악 분수가 있던 자리는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놀기 딱 좋더라고요. 제법 넓고 광장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까지 휠체어를 탄 사람은 경로가 없어요. 하지시체 장애인이 갈수 없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기 찰랑거리는 강물 바로 앞까지 문규를 데리고 가보고 싶어요. 물이 흐르는 바로 앞까지 건강한 그들처럼 민원을 넣을. Nope. 내가 갖고 올게. 잠깐만, 오징어 바퀴 떨어져. 으,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떡해? 바퀴 떨어졌어, 바퀴. 그리고 냉장고까지 휠체어 타고 가다 계단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겠어요. 원래도 그리 넓은 길이 아닌데 냉장고 때문에 길은 더 좁아졌어요. 그래도 냉장고는 장애인이 다가오면 누군가 물을 꺼내주시겠죠, 뭐. 냉장고 밀어 넣다가 없어질까봐. 문규가 모국 유원지에서 주워온 글이에요. 아이가 병에서 진행되면 갈수 없을 것 같아서 속상해요. 내려가자. 저 밑으로. 한 번만. 오늘이 두 번째로 바닥 분수에 왔건만 그전과 똑같은 문규의 반응이에요. 저기 밑으로 내려가 보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의 마음일 텐데, 문규는 정말 다른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기 와서 좋아요? 네. 행복해요? 네. 문규가 아빠 엄마 힘들까봐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문규야, 엄마는 네 거짓말 안 속아. 엄마 아빠 힘들까봐 안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더 힘들었어. 밤새 싸우느라. 솔직하게 말해줘. 네 마음을 솔직하게 말 못하는 너의 모습이 네가 잘 걷지 못하는 모습보다 엄마를 더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야. 와, 개천 바닥까지 평평한 돌로 짜 맞춰 놓았네요. 음악 분수와 개천 바닥까지 모두 공사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경증 하지지체 장애인 문규 같은 아이들도 노원구에 살아요. 우리 여기 왔어요. 우리 버리지 말아요. 물속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문규를 잡아주느라 오늘도 문규 아빠가 고생 좀 했어요. 여기 와서 좋아요? 네. 행복해요? 네. 또 와요? 네.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또 와주세요. 이렇게 말해. 와주세요.